저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여기 주변에 마트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한 10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합니다. 와, 오늘도 날씨 너무 좋다. 너무 따뜻해. 안녕하십니까. 짱생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남해다리로 와서 제일 필요한 게 뭘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차를 타고 다니기엔 이 아름다운 남해를 온전히 즐기지 못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마실용이자 동네 구경용으로 스쿠터를 하나 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제 차에 실고 다닐 수도 없고 솔직히 가격도 부담스러워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일반 자전거로는 여기가 오르막길이랑 내리막길이 심해서 동네랑 동네 사이가 거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중거리거든요. 매번 차를 타기에도 애매하고 또 스쿠터를 사자니 너무 부담스럽고. 근데 딱 마침 삼천리 자전거에서 팬텀 QSF 전기 자전거가 출시되어 엠베서더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. 또 삼천리 자전거에서 어떻게 알고 제가 남해살이를 시작하자마자 딱 보내주셔서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 QSF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로틀 주행 방식으로 PAS란 쉽게 말해서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으면 그 힘을 감지해서 모터가 구동되는 방식입니다. 스로틀은 핸들에 장착된 스로틀 그립인데 이걸 돌리면 스쿠터처럼 바로 앞으로 나가는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필리핀 여행 갔을 때 매일매일 스쿠터를 타고 다녔는데 스쿠터는 땡기면 바로 앞으로 나가는 구조라서 제가 몇 번 아찔했던 경험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밟아야지만 앞으로 나가는 구조라서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키를 돌리면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 전에 꼽아놓으면 풀 충전을 할 수 있고 주행거리도 10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제가 실제로 이 자전거를 완충을 한 상태에서 한 5일에서 6일 동안 매일 타고 다녔는데도 거뜬하게 타고 다닐 정도로 배터리가 충분했고 또 열어보면은 옆에 USB 단자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백패킹을 간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캠핑을 갔을 경우 보조 배터리용으로 핸드폰 충전 같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.
버튼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를 꾹 누르면 여기 일체형 헤드라이트랑 뒤에 파란 색깔 불이 들어온 LED 그리고 후미등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서도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아이 진짜 이게 진짜 나 지금 겁나 무겁거든요? 도보 기능 알아서 갑니다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차가 정말 작잖아요 여러분 아시죠? 거기에 짐이랑 캠핑용품이 가득 차서 지금 거의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 작게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 차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솔직히 이 자전거를 고민했겠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아마도 컴팩트한 크기가 제일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백패킹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트레킹도 많이 다니면서 이 남해의 봄을 완연히 느낄 여러 가지 섬을 다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계획이라서 너무 설렙니다 그럼 펜타운 QSF와 함께하는 제 일상 한번 보시죠 남해는 다 좋은데 진짜 밥값이 너무 비싸 음식값이 진짜 거의 외국이에요 물가 비싼 나라 일단 기본 1인 15,000원 이상이야 쓰레기 봉투 제일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아 날씨 좋다